아주 먼 옛날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해도 없고 달도 없어 항상 어두운 까막나라가 있었으니 이 나라 사람들은 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쳐 나라 안의 귀한 불씨를 모두 꺼버렸고 이에 까막나라 임금님은 더욱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을 걱정하여 불을 지키던 불계에게 명을 내려 불을 대신할 것을 구해오도록 하였다.